일본이 이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국에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어선 전복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전 한국의 제11 일진호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3명과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9명을 태우고 오전 3시 11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1시경 예상치 못했던 강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안타깝게도 배는 전복되고야 말았습니다. 9명 중 선원 3명은 부표를 잡고 32시간 동안 겨우 버텼지만, 나머지 6명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고의 인명피해가 일본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1시간 40분이 지난 뒤에 해양경찰청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사고 접수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이 공개한 당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전날 오전 11시 18분경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을 지나가던 H상선은 72톤급 홍계잡이 통발어선인 제11 일진호가 거꾸로 뒤집혀 전복된 것을 발견했고, 사고 지점이 한일 중간 수역이었는데 일본과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부터 12분 뒤에 무선 통신 설비 VHF를 이용해 가장 근처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인 츠루가에 신고했습니다. 일본 함정 츠루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 36분으로 사고 후 1시간 뒤였는데요. 당시 사고 어선 주변에는 한글로 크게 일진호라고 적힌 구명보트가 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한국 배임이 분명했는데도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측에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2시 24분에서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후 한국 해경은 5,000톤급과 1,500톤급 함정을 급파했지만, 일본이 너무나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사고 선박이 처음 발견되고 8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 50분에서야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 늦게 통보했다. 사고를 수습한 뒤에 일본 측에 통보를 늦게 한 이유를 물어볼 것이다. 전했습니다. 일본 측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한국을 도발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특히 사고 현장이 독도 인근 해양이었던 만큼 일본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도발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은 이번 사건은 한국을 향한 일본의 도발에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한일 충돌 사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육상 자위대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코다 노리코 육상 자위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작전 수행 능률과 저지력, 대응력 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육상 자위대 관계자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독도 주변 해군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울릉도를 군사기지로 대변신시키자 일본이 이에 맞서 최후의 보루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기자는 육상자위대 제2사단의 훈련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단장인 도가시 유이치 중장은 최근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라며 육상자위대는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단은 방어 전투 훈련을 위해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서 2,000km 떨어진 오이타현 히주다이 훈련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병력은 9월에 훈련장에 도착한 이후 수주일간 병참 시설과 사령부 등을 설치했고, 모든 시설은 위장막으로 엄폐됐으며 일부 시설은 지하에도 지어졌습니다. 육상자위대는 훈련이 특정 적대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이러한 군사 행동의 목적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목표였습니다. CNN은 훈련장의 지형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과 매우 흡사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의 무인도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갸오위다오라고 부르며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센카쿠 열도는 의심의 여지 없는 일본의 영토이며 그에 따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도발은 더 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날을 앞두고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로 명칭을 변경 또는 동해 일본의 변기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히주다이 훈련장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중에는 각본 없는 모의전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독도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가상 전쟁 연습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은 공격과 방어 두 팀으로 나뉘어 상대팀을 공격하거나 응급처치하는 훈련까지 벌였고 훈련에선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는 모의총이 이용됐고 군복과 탱크, 차량 등에는 적에게 타격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달렸습니다. 다른 부대는 대만과 234km 떨어진 요나구니 섬 등 남부 도서지역에 훈련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요코다 대변인은 남서부 지역에 대한 군사 배치와 훈련은 육상 자위대의 주요 임무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든 자위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례 없이 삼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한국을 향해 이렇게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려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향해 도발 멘트를 날릴 때마다 지지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부진한 성적을 거둘 경우 말 그대로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통계까지 조작했는데요. 하루 확진자 2만 5천명이던 일본이 갑자기 한국보다 낮은 345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일본의 수상한 상황을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고 이 때문에 일본 내 코로나19 검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PCR 검사를 받는데 약 2만엔 우리 돈으로 20만원의 비용을 내도록 조치했는데요. 지난 8월 코로나19 검사가 무료였을 당시 일본에서 하루 검사 건수는 17만 건에 달했는데 현재는 하루 3만 건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루 2만 5천명이던 확진자 수가 345명까지 떨어진 이유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은 며칠 뒤 열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파견해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빼앗아오고 군사력을 더더욱 강화해 이를 확고히 하겠다는 일본의 치밀한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통계 조작에 한국 언론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해버렸고 더 이상 그 어떤 국가도 일본 정부의 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오후 2시 기준 접종 완료자 수가 3,594만여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의 7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기준으로는 240일, 2차 접종 시작 기준으로는 218일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건이었던 목표치가 달성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드디어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의해 일본의 통계 조작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일본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23일 당초 네대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로 개최권을 반납했다며 대체 개회를 희망한 캐나다에 개최권을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회가 내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이때까지도 일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잠재울 수 없다고 확신한 것이죠. 일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결정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